와, 이거 잘 빨았다. 애쉬를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레드를 넣어. 두 개 먹고 팔딜이면 손해지. 상대 보고 세다 싶으면 주로 박을게요 그냥. 어우 리시브 안 됐다. 사이버네틱은 사둬야 되고. 어차피 레벨업 눌러야 되잖아. 연승 내가 다 끊었네. 내가 지금 제일 세. 드롯이 들어갔기 때문에. 드롯이 터지지도 않네 얘한테는. 제가 다 세게 때린 것도 커요 지금. 아우 야 뒤집게. 야 뭐 하는 거지. 절망하고 절규해. 아 원래는 수호자를 가려고 했는데요. 그래 수호자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네요. 여기 넣은 거는 나중에 이제 베인 나오면 베인에 넣어주려고 해준 거고. 사이버나 가야 될 운명이거든요. 4선봉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중반까지. 3사이버가 되긴 하는데 지금 사이버 넣으면 약해지겠죠. 얘보다는 얘가 나을 수도 있고. 이건 뭐냐? 형 걸어야 돼. 나이스. 이거 죽였다. 소리해.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뒤집게가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빌드가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 뒤집게가 4레나 풀려가지고 후반 싸움이 진짜 힘들긴 하겠다. 대신 중반까지는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사람들이 템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뒤집게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템이 좀 개수가 적겠죠. 그리고 여기서 템이 나온다는 가정을 하면요. 안 나오면 말짱 꽝이야. 아 말짱 꽝이야. 장가. 아, 그나마 다행이다. 이것까지 좋아해. 레벨업까지도 무조건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것까지는 무조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저격수가 베스트였을 것 같은데 얘냐 아니면 얘냐. 얘가? 헤어가 상당히 많네요. 아니면 사선봉대 올릴 걸 그랬다. 맞네. 근데 뒤에 시너지를 하나라도 좀 추가하고 싶긴 했어. 아 이걸 지네. 저건 레드 갖고 사선봉대 넣었으면 오히려 더 약해졌겠죠. 야 이거는 바드도 살만한데 지금 사실. 아 바드가 땡겨진다 근데 씨. 아 뒤집검이네.
팔까? 4-3번까지 가지 말자. 이자 조금이라도 땡겨야겠다 지금. 야 뱅. 이러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아직은 아니네. 아직은 아니네. 야 경험치 1만 더 먹어라 니가 그럼. 이거 좀 아 얘 경험치 1 더 먹으면요 레벨업 타이밍을 굉장히 많이 땡길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땡길 수 있어 레벨업 타이밍을. 아 좋아요. 이러면 레벨업 타이밍 많이 당겨져요. 4-1의 레벨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아 얘가 맞았니? 이거 어떻게 되나? 아 이거 콩알 어떡하냐 한 개. 좀만 더 땡길까 이거? 근데 그럴 거면 레벨업 한번 땡겨주는 거 괜찮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삼콩. 지금은 좀 여유있게 갈만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아 콩 한 번만 더! 아 콩 한 번만 더! 아 아깝다 씨. 자꾸 홀수가 되네 아깝게. 팔아줄게요. 근데 콩으로 이득 진짜 극한까지 봤다 지금. 아 지팡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패스하자. 역시 메인이다. 아, 콩 너무 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그냥. 이거 무조건 레벨업 해주면 하고 돌리죠? 이제 콩 팝시다. 이거 홀수가 계속 마음에 안 들긴 할 텐데. 4사이버, 5사이버. 이렐리아가 필요합니다. 일단 50 씁시다. 얘도 쓸만한데. 얘 대신 이거 넣을걸. 어쩌다 보니 콩을 또 걸고 있네. 아 이제 마지막 콩벌이다. 이 이상 콩 벌지 말자. 아 예, 짝수 됐다. 아 마음 편하다. 다이버 뭘 뺄까요? 이걸 빼는 게 낫긴 하네 지금. 리로를 더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일성을 왜 이렇게 많이 보니까. 근데 다들 뒤집게 먹었다고 사이버 안 가네. 개이득이다. 어? 레인? 오 이거는 에코다. 에코에 모렐로 딱 좋네요. 와 모렐로 에코라고? 대박났네 그냥. 자 일단 2성 다 찍어봅시다. 레벨업을 한다면 티머가 쓰이긴 하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워. 적어도 베인 2성까지. 오케이
50이 안 뜨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일단은 얜 시스템이 있으니까. 야 이거 우승각 날카롭다. 진짜 날카롭다. 이거 레벨업 준비할게요 이제. 이거를 나중에 팀으로 바꾸고 쓰레쉬를 넣으면 베스트거든요. 근데 아직은 써야지 당연히. 지금은 무조건 저격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아니 여기 잠입을 넣어줘도 상관없긴 해. 와 이거 잘 빨았다. 아 근데 에코 진짜 개사기인가봐. 패치된 에코가 데미지가 너프되긴 했거든요 확실히. 왜냐면은 절반으로 딱 줄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속 감소가 7초 동안 걸려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베인 때문에 메카 잠입자가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너무 잘 맞췄어 지금 안 겹쳐가지고. 뒤집개가 많이 나온 게 나한테 후자가 됐어. 이거는 얘한테 그냥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솔라리 얘가 갑옷을 넣는 게 효율이 좋거든요. 이렐리안 아직 이성도 아니고 나중에 나올 거야. 여기서 나온 아이템 그냥 구겨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안 나오면 이거 빼서 넣어주면 돼요. 아 근데 다 모여갖고 지금. 와 다 모여갖고 지금. 아이고 블리츠가 땡겨갖고 이걸 진다고? 야 운이 이건 너무 안 좋았다 전투가. 아우 야 50 미쳤는데? 보낸 것 같아. 얘 잡을만한데 나. 이렐리아한테 템이 있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근데. 뭐 가리지 말자 지금. 걔 이제 개사기다. 걔는 개사기다. 사기라고밖에 못한다 이건. 내가 내 돈이 지금 많기 때문에 돈 찍는 한번 해보자. 일단 이거 올려줄게. 이거 삼성각은 좀 봐줘야겠고. 에코는 가져가야 되는데 리븐이 더 나왔겠다 지금. 쓰레쉬가 안 나오네. 이쪽은 그냥 아 썰렸네 잠깐 베인 여기서. 아 이거 못 죽였나? 아 이걸 죽였으면 이겼을 것 같아. 아 쓰레쉬 리브는 못 쓸 것 같아. 베인 삼성각 나오고 나 올랑말랑 하네요. 아 이거 긁히겠다 잘못하면. 아 바로 안 바로 안 죽는게 좀 아쉽네. 아 또 땡겨졌어. 오
울고 대박. 이게 울고 있지. 창고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는 못 찍겠다 지금. 베인 삼성 노려봅시다. 울고선 무조건 나오겠네요. 오야 불러서 피했나? 나이스. 와 에코 미친 뭐야 저거. 너무 잘했고 에코.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쓰레쉬가 2성인게 좋으려나? 이렐리아는 견제하고 있었네. 서풍 아마 가져갈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상대가 서풍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아, 그렇군요. 나한테 서풍이 좋네, 근데, 오히려. 왜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네, 지금. 아 이거 넣어서 보낼 거 그랬나? 얘는 보낼 거. 와우. 이건 이걸 팔게요. 왼쪽으로 옮겼구나. 쓰레쉬를 뒤로 옮기지 뭐. 뛰어만 뛰어 내가 무조건 우승이 하는 거 아니야? 크게 이겼다. 한 번만 더 이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보고 있네. 룰루 살만하죠. 데케브 에코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찾아야 되는 거는 티모예요. 티모 아니면 아무 저격수. 아 그렇네. 저격수 아무거나 찾으면 되긴 하네.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한 번만 이기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끌고 오는 게 좋냐. 이거 두 개 이거는 내 생각에 쓰레쉬가 필요 없어. 그냥 이것 중에 하나 끌고 오면 돼. 이건 서풍 무조건 당하거든요 상대가. 아 이거 아 베인 베인이 너무 안 좋은데. 아 베인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이게 이게 사이버네틱인가? 아 전투 진짜 최악이었는데? 이게 사이버네틱인가?